사람들이 신용산역 내려서 용산역 내려서 주변을 많이 봐서 여기 뭐 이렇게 지금 로드뷰를 한번 볼게요. 자, 4호선을 타고 자, 이렇게 이제 신용산역에 내려서 여기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마천루가 깔려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언제 들어왔냐 싶을 정도로 건물이 잔뜩 들어 있어요. 자, 요 상태에서 지금 현재 2024년 3월 로드뷰입니다. 2024년 3월 로드뷰. 이거를 또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 자, 24년 3월 로드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은 또 하나 이제 관전 포인트가 있죠. 자, 이게 이제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2014년 10월은 어떻게 돼 있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나요? 없어요. 예. 네, 없습니다. 여기 지금 보이는 LS 타워만 보여요. LS 타워만. 그리고 그 시티파크 쪽만 이렇게 건물이 보여요. 10년 사이에. 자, 봐보세요. 10년 사이에 이만큼이 변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10년 사이에 이만큼이 변했어요. 10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이만큼이 변했는데 변하지 않았던 것은 무엇일까? 변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10년 동안, 2013년, 2014년에서 2024년이 되도록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은 것은 뭘까요? 지금 이제 확 드러나죠? 그리고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요거, 집장촌입니다. 집장촌. 자, 10년까지 가서. 여기 이렇게 돼 있던 거예요. 2010년에. 말도 다안 나오죠? 이렇게. 청룡사. 영광약국. 성인 컴퓨터. 커피숍. 이런 거 있던 데가 바로 지금 용산입니다. 용산. 용산역 바로 앞에. 여기 용산역 보시면은 여기 마이 웨딩홀 뷔페. 그죠? 마이 웨딩홀 뷔페. 이게 이제 드래곤 힐 스파.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여기 요 건물 보이세요? 요 건물? 요 건물? 용사의 집. 요 건물. 요 건물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깜짝 놀랍니다. 요렇게 바뀌었죠. 요렇게.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버티고 있죠? 용산 컨벤션 센터, 드래곤 힐. 얘만 안 짓고 있죠. 근데 그 옆에 있는 건물은 저렇게 올라가 버렸죠. 안 바뀌고 있는 거는 뭐냐? 너만 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용산의 이제 변화를 이제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때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틈새입니다. 틈새. 변화도 변화지만은 아직까지도 변화하지 않은 곳들이 있는데 우리가 용산하면은 많은 곳들을 봤어요. 그리고 용리단길도 봤어요. 용리단길이 처음부터 용리단길이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용리단길이 용리단길이 아니었어요. 이쪽에 포커싱해서 한번 봐볼게요. 자, 용리단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용리단길이 이렇게 해서 용리단길이 형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둘러쳐서 용리단길이 이런 식으로 지금 크게 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쪽 라인도 다 개발을 한다고 우리 지난번에 임장 때 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지 않은 곳이 있었죠. 보지 않은 곳. 어디? 여기입니다. 철길 바로 옆에. 여기를 안 가봤죠? 여기? 여기에 연립이 있습니다. 네, 연립이. 그래서 여기 안 가보신 분은 꼭 여기를 가보세요. 연립. 우리가 지금 눈을 감고 다니고 있구나. 눈을 감고 다니고 있구나.
눈을 뜰 때인데 눈을 감고 다니고 있구나. 틈새가 있습니다. 용산이 무조건 다 비싼 게 아니고요. 틈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놓치는 경우들이 많았고. 자, 그러면 이 용리단길 얼마였을까? 한번 볼게요. 용리단길. 용리단길이 무조건 다 지금 비싸니까 비싸다 생각을 하실 텐데, 용리단길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비싸지 않았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용산도 그렇게 비싸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비싸다 생각하니까는 기회를 다못 잡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평당가로 보는 게 훨씬 더 이해가 빠르니까 평당가로 바꿔서 한번 볼게요. 평당가로. 평당가로 보겠습니다. 지금 요 라인들의 평당가로 매물 2억에 나와 있는 매물들이 이렇게 지금 놓여 있고요. 2억이. 지금 뭐 오늘 막 코인이 막 난리가 아니네요. 막 띵동띵동 울리고. 여기 보면 24년 7월에 1.77억.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싸게 부르죠. 어마어마하게. 24년 7월에 1.87억. 2억에 육박하는, 여기 24년 7월에 다 7월에 올린 거가 2억에 육박하는 매물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이 정도로 비쌌을까?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제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15년에 이 동네가 평당 5천만 원 이하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실제로 해당 물건들도 그런 물건들이 많이 나왔었고, 여기 지금 보시면 15년 7월에 여기 보면 5,200이 있습니다. 5,200. 이게 어디? 용리단길입니다. 이 용리단길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이 건물 봉피향 바로 옆에가 지금 요겁니다. 식겁. 이게 지금 평당 2억에 나와 있는 거예요. 2억에. 그러면 몇배 오른 거예요? 몇 배? 4배. 네 배. 15년에 5천만 원으로 살수 있는 사람들도 지금 그 듣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네 배가 올랐어요. 용산이 무조건 비싼 건 아니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냐? 네가 안 돌아다녔다. 네가 안 돌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 이제 보시면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용리단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다 이제 용리단길 연결길이죠. 그러면서 어디? 삼각지로도 연결이 돼요. 삼각지에서 살짝 올라갔더니 여기, 요 자리가 숙대 앞입니다. 이게 남영동이에요. 남영동에도 봤더니, 그러면 15년에는 그래, 15년에는 돈이 없었어. 그러면은 18년에는 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18년도에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여기 14년도에 5천만 원 주고 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려가서 이쪽에 보시면은 18년도에 5천만 원. 여기 18년도에 5천만 원. 그죠? 18년도에는 다 임장을 다녔어요. 그리고 19년에도 3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 19년도에 안 다닌 거죠. 19년도에 여기 보시면 3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용산이 무조건 비싼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 틈새입니다. 틈새. 틈새는 쌩까고 다닌다. 틈새를 봐야 되는데 틈새를 쌩까고 다녀요. 틈새를 놓치면 안 됩니다. 틈새를. 그래서 이 틈새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큼직큼직한 거 보면서 거기에 낙수 효과 생길 때가 어디냐 이런 것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봤더니 지금 이쪽에 보면 용산역 앞에 여기 갈매기 골목이죠. 여기 갈매기 골목. 그리고 연립, 그죠? 이런 자리들 놓치면 안 되죠. 근데 놓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이쪽 용산 우체국을 포함해서 여기 요 용리단길은 또 여기 묶어서 개발을 하겠대요. 지금 17년에 여기 보시면 5천만 원이에요. 17년에 5천만 원, 그죠? 17년에 5천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8년에 다 돌아다니셨고, 그리고 여기 보면 20년에 여기 5천만 원, 여기 안쪽에 있는 집이죠. 뜨락. 네, 안본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요 주변 지역이 메인이 아니었어요.
용산역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쪽이 메인이다 보니까 이쪽을 덜 봤죠. 잘안 봤죠. 틈새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매수할 전략을 세우는 게 필요한 게 이제 임장을 다니는 목적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거를 기준으로 해서 용산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다른 지역은 또 이렇게 생길 만한 곳이 어딜까? 이런 것도 비교를 해보는 게 이제 좋겠죠. 틈새 시장이 비교를 해보고 이거와 용산의 차이도 생각도 해보고 하는 게 이제 좀 필요하겠죠. 자, 다른 곳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